좋은 음악을 완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찰진 비트. 여기 충실한 기본기에 본인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찹찹 EDM 팬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힙합 인물사 아닌 힙하고 핫한 인물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이소영, 활동명 DJ 크림. EDM의 이는 몰라도 그녀의 이름만큼은 안다는 국내 피처베이스 뮤직의 절대 강자. 하지만 이런 그녀도 처음부터 DJ를 꿈꿨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저 춤추는 게 좋고 음악을 사랑했던 소영씨. 청춘의 숱한 밤을 뜨겁게 춤추며 보내던 어느 날 무대 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손가락 몇 개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DJ. 그때까지만 해도 DJ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정말 1도 몰랐던 소영씨. 하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의 현란한 손동작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는데요. 더는 춤이 아닌 DJing을 보기 위해 약 두 달 가까이 매일같이 클럽으로 출근 도장을 찍던 어느 날 맞은편 클럽에서 견습 DJ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무작정 DJing을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무려 한 달 반 만에 정식으로 스테이지 데뷔, DJ 인생의 화려한 첫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마냥 음악과 춤을 좋아하던 무대 및 소녀에서 비트를 지휘하는 무대 위 DJ로 약 두 달 만에 오직 본인의 힘으로 자신이 딛고 선 자리를 180도 바꿔버린 그녀. 한번 달리기 시작한 열차는 멈출 줄을 모른다고 이후 크고 작은 국내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것은 물론 2017년에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음악감독으로 활약. EDM 모르는 이들에게조차 DJ 크림이라는 이름 역자를 제대로 각인시켰는데요. 특히 음악을 플레이하는 동안 무대 위에서 보이는 그녀의 짜릿한 액팅이란 DJ 크림이라는 감독이 진두지휘하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드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워드 같은 베이스 기반의 믹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카리스마, 국내외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한 그녀의 매력. 이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대활약, 국내외 유명 페스티벌 러브콜 1순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여성 DJ로 우뚝 올라선 그녀. 하지만 이런 그녀도 한때는 불안의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I'm in the scene, middle of city, when no one knows. Chase you after, come little kid. Here's what will guide you through your mystic fame. Hey, you don't turn back or return to black. All the things you stacked wanna be. 2018년 첫 싱글곡 Without You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이번 신곡 Puppet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억압된 상황 속 본인의 색깔을 잃어가며 방황했던 기억을 담담히 담아낸 곡인데요. 내가 하고픈 음악과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사이 괴로운 타협을 강요받았던 지난날.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의 기억조차 음악으로 승화해내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난 그녀. 단순히 음악만을 트는 DJ가 아닌 하나의 쇼 콘텐츠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이제는 프로듀싱까지 넘보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진정한 능력자 DJ 크림. 아마도 대하소설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1막을 지나지 않았을까요? 지금껏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아티스트, 그녀가 새롭게 채워나갈 2막, 3막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은 특별한 힙 앤 핫 인물사 DJ 크림이었습니다.